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야초학교 백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각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각나무는 이렇게 숲이가 매끈하고 또 이렇게 껍질이 이렇게 벗겨져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꽃은 6월, 7월경에 하얀색의 꽃잎과 노란색의 수술이 달리는 비교적 큰 사이즈의 꽃을 피우고 그래서 이제 관상용으로 활용하기에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 이 노각나무는 우리나라 특산종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서식하는 나무입니다. 숲이도 아름답고 또 꽃도 비교적 크게 꽃이 피기 때문에 외국에서 관상용으로 도입을 원합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반출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잎의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고 양명으로 모란이라고 하고 맛은 쓰고 맵고 성질은 차가운 양나무입니다. 이제 노각나무를 주로 약으로 쓰는 병은 간염, 간경화증, 지방간 같은 여러 종류의 간질환과 손발마비, 관절염 등의 뛰어난 치료 효과가 있는 약나무로서 어혈을 풀어주는 효과도 탁월하고 알코올 중독, 농약 중독, 중금속 중독 등을 풀어주는 작용도 뛰어납니다. 이제 산에 다니다가 넘어져서 발을 삐었거나 다쳤을 때 노각나무 껍질을 짓지어 붙이면은 붙이고 노각나무 껍질이나 잔 가지를 달여서 먹으면은 오래 지나지 않아서 통증이 없어지고 부은 것이 내리는 그런 효능을 발휘하는 양나무입니다. 이제 그리고 또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어서 엄지손가락 굵기 이하의 잔가지, 이런 잔가지를 잘라서 달여 먹으면은 뼈가 튼튼해져 가지고 웬만히 높은 데서 떨어져도 뼈가 부러지거나 다치는 일이 없고, 그러므로 또 이제 여자분들 골다공증에도 여자분들은 이제 생리를 하면서 칼슘과 인을 많이 뺏겨서 골다공증 걸릴 확률이 남자들보다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골다공증에 이 노각나무 엄지손가락 굵기 정도 되는 이런 잔가지를 잘라서 달에 먹어도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우리나라 특산종인 노각나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